자, 요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지금, 어떤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은, 여기, 전 시간에 진행했었던 걸로 만든 건데, 여기 애니메이션.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카메라가 총 5대 정도 지금 들어가져 있고, 그 카메라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차 움직이는 부분 애니메이션 적용시켜 주는 것까지 이렇게 집어 넣어 줄 건데, 요 부분 보면은 요 시퀀서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 따로 들어가져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따로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각 카메라 5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시퀀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 카메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여기가 이제 시퀀서가 꺼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자동차가 배치가 돼 있었던 그 보트테일 차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날아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 놓고 진행을 할 때는 시퀀서를 반드시 적용을 시켜 놓고 진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시퀀서로 들어가져 있으면 그걸로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의 그냥 다른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공간으로. 자, 그래서 한번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요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여기 시네마티, 아이고. 지금, 아이고, 요 앞부분이 녹화가 안 됐네. 화면이. 자, 요 부분. 여기서 이제 빈 공간,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여기. 자, 시네마티에 여기 보면은 레벨 시퀀스라고 있어요. 레벨 시퀀스.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갖고 오게 되면, 리깅 되어, 요 컨트롤 리깅. 컨트롤 리깅 되어져 있는 거 요거를 갖고 오게 되면 자동으로 시퀀스가 켜지기는 하는데, 그 시퀀스 저장하는 부분이 여기에 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 뭐 다른데, 여기 시퀀스 다른 폴더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그냥 만들어 보는 형식으로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컨트롤 리깅 요거 차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시퀀서가 하나 생깁니다. 시퀀서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거고, 자동으로 바로 여기, 자, 여기 이제 보트테일, 자동차, 컨트롤 리깅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컨트롤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컨트롤러, 바디 스티어링, 그 다음에 휠 로테이션. 요세 개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요걸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니까. 여기 스티어링에도, 그 다음에 휠에도. 요 들어가져 있어서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라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끄지 말고, 자, 자동차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 레일에다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레일에다가 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라서, 네, 일단은 여기 얘들 좀다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회전하는 부분에다가 레일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회전하는 부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시퀀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요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현재 시퀀스를 저장합니다.
요거 저장하게 되면은 얘가 아마 여기 시퀀스라는 시네마틱의 시퀀스라는 부분에 여기 시퀀스라는 부분에 요게 여기 지금 그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생기지가 않으니까 요거 좀 한번 적용을 시켜놓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퀀스 저장하는 거는 이제 저장해도 여기 어디 뜨지는 않으니까 얘를 파일로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찾아봤더니 요걸로 찾는 거 요걸로 찾아보면은 컨텐츠 브라우저가 하나가 뜨면서 어디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표시가 뜰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좀 편하려면은 뭐 시네마틱이라는 여기 폴더 여기 안에다가 아예 다 집어넣든가. 이건 자동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마다 각각 요 애니메이션은 따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요 이제 요 시퀀스를 여기다 이동을 좀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은 여기 보트테일에 관련된 부분 시퀀스까지 여기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요 시퀀스를 끈다라고 해도 이 시퀀스를 끈다라고 해도 얘를 더블클릭해주면 다시 얘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차가 들어왔으니까 요 차는 놔두고 이제 차가 움직일 이동 경로를 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오브젝트 새로 추가를 할 거고 여기 시네마틱 안에 보면은 카메라 링 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링 레일. 자,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카메라 링 레일이 형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화면 크게 본 상태에서 요링 레일을 갖다 놓으면은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디테일 들어가서 얘네를 다 000으로 줄까요? 요거 눌러주면 돼요, 요거. 디폴트 값으로 리셋. 눌러주면 다 000으로 바뀌고 얘가 저기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좀 배치할게요. 도로 한 복판에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 그냥 일반 뉴 맵이나 뉴 레벨이나 이제 그걸로 들어갔으면 그냥 똑같이 바닥에다 배치해서 요거 레일만 좀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좀 아웃라이너에서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네 이름들을 좀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여기다 불러놓은 요 자동차 같은 경우, 얘는 지금 RRBT 그리고 리그 컨트롤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롤 리그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선상에 계속 같이 넣어주고 싶으면은 요것도 얘도 이름을 똑 비슷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자, 얘도 여기 이름을 RRBT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레일이라고 적고 그러면은 여기 RRBT로 정리가 이렇게 딱딱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같은 위치로 끌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끌고 오는 방법. 이 레일에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같은 위치에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값 요 부분.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컨트롤 복사가 있습니다. 뭐 단축키도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복사 있으니까 요 복사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 자동차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면은 자, 보트테일이 여기 와서 이렇게 붙게 되죠. 자, 같은 위치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치만 위로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레일에 움직이게끔 진행을 좀 해줄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같은 위치에다가 배치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자동차는 잠깐 눈을 좀 꺼주시고, 자동차는 눈을 잠깐 좀 꺼주시고, 아이고, 네. 레일을 가지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레일을 여기 보면은 이제 스플라인 이 컴포넌트, 레일 스플라인 컴포넌트 선택하고, 여기 점을, 여기 점 부분 있죠? 요거 흰색 점. 여기. 이 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점을. 이 점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 양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들은 핸들입니다. 핸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놔주고, 여기서 바로 옆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자, Alt키를 눌러서 요 Y축과 X축 사이에 요 네모 있어요. 요거 같이 선택이 되는 거. 요거. Alt키를 누르고 얘를 요렇게.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 모드라서 선택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Alt키를 누르고. 처음에 좀 많이 빼지 말고,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빼고 진행을 해볼까요? 아, 살짝 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좀 길게 빼니까 좀 이상해, 어? 안 이상해지는데? 아, 여기가 꼬여버리죠? 요 부분이. 시작 부분이 많이 빼버리면.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좀 시작을 좀 빼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얘를 좀 빼주고, 여기서 클릭하고, Alt 누르고, 이동 해주면, 이렇게 새로 점이 생깁니다. 클릭하고, Alt 누르고 빼주면. 그래서 요 부분, 여기 도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얘를 길게 잡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간격 좀 비슷하게 해서 일정하게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요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요거 라인을 좀 부드럽게 좀 연계가 되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을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양쪽에 핸들이 있는데 요 핸들 요거를 선택을 하고 얘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X하고 Y축으로만 절대 Z축으로 움직이지 마요. Z축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 잡고 위치 좀 조절하고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얘로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딘가 좀딱 이쁘지 않게 꺾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잡아서 핸들 잡고 조절해 주면 돼요. 길이나 위치나
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모양 잡아주시고, 간격도 좀 비슷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듀얼 모니터를 좀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작업하기에는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하나니까 좀 많이 작업하기 불편할 텐데, 일단은 시퀀서도 열어놓고 애니메이션 주면서 작업을 하려면 좀 큼직큼직하게 하면서 작업하는 게더 편하니까 듀얼 모니터가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선 라인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 자동차 다시 켜주고, 자동차가 이 라인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 차를 여기 애니메이터 안에다가, 요 레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종속을 시켜주세요. 종속을 시켜준 다음에, 이 레일 선택을 하고 디테일에서 보면은, 레일을 선택하고 디테일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레일상 위치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레일에 잠금이 있어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은 뭐냐,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요 방향대로 자동차가 커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주고, 그러면 차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차가 원래는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거 체크를 하면서 이 레일에 맞게끔 진행이 된 거고, 현재 레일상 위치를 이제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시퀀서가 켜져 있는 상태면은 이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요런 각 속성들 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마름모 모양의 키프레임 추가하는 이제 토글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 요 부분. 그래서 자, 시퀀서에서 일단 0프레임. 여기에서 이제 요, 현재 레일상 위치. 토글을 눌러주면 돼요. 요거.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시퀀서에서, 자, 요거. 아까 전에는 안 보이던 이 레일 부분이 현재 레일상 위치로 해가지고 방금 마름모고 눌러준 거. 그죠?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눌러준 거. 그 항목이 여기 뜨게 돼요. 이 위치에. 그래서 자, 여기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생겨져 있죠. 얘가 키프레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 FPS 이제 프레임 수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FPS라는 부분이 자, FPS라는 요 부분이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예요. 요거. 그러니까 1초에 몇 프레임이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1초에 몇 프레임이냐? 자, 지금 현재 여기에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1초에 30장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1초에 30장 이미지를 쓴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여기서 코너링을 이렇게 한번 하는데, 코너링을 하는데 나는 한 5초 정도 주고 싶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프레임으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총 0프레임에서 150프레임까지 가야 5초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좀 잡아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요 자동차 애니메이션 요 부분이 한 3분 정도 될것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포폴로 만들 거는 거의 1분, 최대 1분 30초. 1분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돼요. 90초. 그러면 90 곱하기 50이, 30이 되겠죠? 30. 2700. 그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요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프레임 수 최적화예요. 프레임 수 최적화. 여러분들이 보는 TV에서 보는 이제 드라마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본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됩니다. 기본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돼요. 뭐 지금은 솔직히 이런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처럼 필름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 비용도 전혀 신경을 안 쓰, 그 부분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진짜 뭐 30프레임으로 하든 60프레임으로 하든 120프레임으로 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또 그렇게 촬영을 하든지 제작을 하게 되면 용량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용량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영상이 뭐 10기가, 20기가짜리 영상이 뭐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60기가, 50기가 이런 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절대 컴퓨터에서 플레이가 안 됩니다. 순간 이동을 해버려요. 0초에서 갑자기 플레이가 되다가 갑자기 1분 뒤로 넘어간다든지 뭐몇초 뒤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딱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이나 요 정도로 써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데서도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 따로 의뢰가 뭐 이걸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30프레임으로 제작을 해요. 근데 24프레임으로 해주세요. 25프레임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들어와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영화들,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그런 우리나라 거, 뭐 노량이라든지 뭐 요런 영화들 같은 경우 걔네들도 다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이내로 제작을 다 해요. 그 정도로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모션에서 약간 그 모션 블러 처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적화라고 보면 돼요. 최적화. 최적화. 그러면은, 자, 60프레임, 50프레임, 이런 건또 어디서 쓰느냐? 되게 굉장히 고급 세단 자동차 광고라든지, 뭔가 가까이 가서 좀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네마틱 광고라든지, 아, 시네마틱이 아니고 시그니처 광고라든지, 요런 거 제작할 때는 50프레임, 60프레임으로도 제작을 해요. 요런 거. 그럼 120프레임은? 120프레임은 얘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뭐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이제 그런 영상들. 뭐 갑자기 물새가 물 위를 날아가는데 물살이 일어난다라든지 물방울이 튄다라든지 요런 거 제작할 때 요런 거 촬영을 할때뭐 119프레임, 120프레임. 요렇게 해서 촬영을 한다라는 거죠.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24프레임을 꼭 쓰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는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30프레임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코너링 하는데 한 5초 정도 잡을 겁니다. 그래서 150프레임. 150프레임으로 가서 150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로 스냅을 키고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150프레임까지 이동이 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스냅을 끄고 직접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직접 해주셔도 돼요. 150. 1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뭐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에펙이나 프리미어나 이제 뭐 그런 데서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언리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150프레임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현재 레이상 위치 얘를 1로 놔주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차가 여기가 있어요. 보트테일이. 그죠? 이렇게. 여기 0에서는, 자, 요거 위치를 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트랜스폼 요 부분 여기서도 딱히 들어가져 있지는 않은데 자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맞춰놓고,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우리가, 자, 현재 레일상 위치, 요거 잡아줬기 때문에, 요거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면, 차가 요렇게 움직여요. 5초 동안. 그죠? 요런 식으로. 자, 아주 좀 부드럽게 좀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중간에 뚝뚝 끊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레일선상에 약간 핸들 조절을 해서 좀 부드럽게 아니면 위치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좀 조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 요 세팅을 좀 해준 거잖아요. 바디 부분, 스티어링, 휠, 로테이션 요거를 만들어준 거라서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거 이제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얘를 지금 세팅이 약간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틀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좀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시퀀서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면은,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자동차 요 컨트롤 리그, 요거 리깅 해준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움직임을 좀 한번 줄 거예요. 자, 얘를 다시 이제 0프레임으로 가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컨트롤러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차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얘가 바퀴가 안 돌아요. 바퀴도 안 돌고 차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타이어도 돌지 않습니다. 자, 요 바디 요 부분을 뭐 바디라기보다 먼저 바퀴부터 좀 돌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퀴를 처음에는 여기 휠 로테이션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다 세팅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바디 부분 보면은 XYZ만 있고 스티어링 부분 봐도 XYZ 그다음에 여기 휠 로테이션 봐도 이렇게 XYZ가 돼 있을 거예요. 게다가 뭐 바디 같은 경우 이제 로테이션만 움직일 거니까 로테이션으로만 요렇게만 이제 움직일 거라서 제가 요거 제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미트 제한을 좀 걸어놓질 않은 상태라서 자, 요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테이션 여기 0프레임에 로테이션으로 좀 움직일 그러니까 타이어 휠부터 좀 돌릴 건데 처음에는 0이었다가 얘가 X축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X축으로만. 그래서 여기 X 처음에 0프레임에 톡을 눌러주고 요거 눌러주는 거예요. 요거 현재 시간에 새 키를 추가합니다. 지금 단축키 엔터라고도 뜨죠. 그죠? 요거 여기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출발할 때한요 정도 출발합니다. 아니면 속도를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낼때 만약에 여러분들 차에 그런 게 있어요. 제로백이라는 부분이 있어. 스포츠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인 경우에는 뭐 제로백이 1초다, 2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밟았을 때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에 자, 한 바퀴가 굉장히 빨리 돌게끔 세팅을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한저 같은 경우는 한 15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가서 바퀴가 어느 정도 도는지. 자, 여기서. 일단, 바디하고 스티어링은 있다 하면 되니까, 요 X축만. 수치를 좀 올려줍니다. 요렇게. 좀 올려주면 타이어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도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적용이 돼요. 여기 시퀀서에서 수치를 조절을 해주면. 그래서 처음에는 바퀴가 안 돌다가,
얘가 플레이가 되면서 바퀴가 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바퀴가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은 어떨 때 쓰냐면은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랑 코너링 할 때. 이럴 때 이제 요 바디 부분 이제 회전을 좀 걸어주면 되는 건데, 먼저 바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로테이션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로테이션으로 자 Y축을 좀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0프레임에 Y축 토글을 눌러주고 0프레임에 여기 바디 Y축입니다. 바디 Y축. 그리고 나서 출발할 때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 상황에 얘가 뒤로 살짝 앞부분이 좀 들릴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이. 그죠? 처음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앞부분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좀 출발하면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따가 들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보게 되면 여기서 처음에 원래대로 있다가 앞부분이 들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 너무 들리긴 했지만 이 정도 승차감이면 거의 뭐 멀미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가 움직이고 도착할 때는 또앞 뒤에 엉덩이 부분이 들렸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 좀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라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너링 돌 때도 보면은, 자, 뒤에 요 부분에서 이제 코너링 돌 때도 보면은, 차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코너링은 지금 X축으로 좀돌 거예요. 코너링은 X축, 요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코너링 한 중간쯤 갔을 때, 이쯤 갔을 때, 여기, 이쯤 왔을 때, X축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쪽이 좀 내려가야 되죠. 차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라인으로 도착해 있을 때, 한 이쯤 들어가겠죠. 여기. 여기쯤 왔을 때 다시 0을 주면 돼요. 요 작은 모션 하나하나가 자동차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줍니다. 요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도착. 요 마지막 도착. 요 부분인데, 자, 바퀴가, 한 요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거예요. 요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거라서, 요 위치에서. 그럼 바퀴 부분도, 일단 몸체부터 좀 볼까요? 여기서 바퀴 부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대로 진행이 되니까, Y축 토글이 한번더 눌러질 거고요. Y축.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끝까지 끝에 왔을 때, 150프레임에 끝에 왔을 때, 자, 엉덩이 부분이 좀 들려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살짝 갔다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여러 번더 체크를 해서 요런 느낌을 좀 봐주기는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흔들리죠? 와서 이렇게. 요 부분. 자, 그럼 바퀴도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 휠 로테이션이 브레이크를 0으로 잡아주면은, 자, 여기 플레이를 봤을 때, 요 부분 플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죠? 브레이크가 잡혀서 여기가 쭉 미끄러지는 거죠. 그럼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뭐좀더 흔들리게 줘도 괜찮아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여기 바디, 스티어링, 그 다음에 휠 로테이션, 요런 걸로 조절을 해주는데, 아직 스티어링,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은 안 잡아줬죠. 그죠? 안 잡아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스티어링까지만 하고 애니메이션 부분 설명을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 카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 좀 진행을 하면 되니까. 자, 자동차가 코너링 돌 때, 여기서부터 타이어가, 이제 휠이, 그러니까 요 스티어링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위치서부터,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그냥 감이라고,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Y축으로 움직일 거예요. 지금 타이어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요 부분에서, 스티어링 Y축이 토글이 눌러지고 얘가 중간쯤 왔을 때한 마이너스 2 정도 좀더더 가야겠네요. 요렇게 요 정도 마이너스 35까지 가네요. 마이너스 35. 그리고 얘가 다시 요 위치까지 갔을 때, 다시 직선 코스까지 갔을 때, 여기서 다시 0. 그럼 다시 돌아가죠. 자, 스티어링은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러면은 자동차 모션이, 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빨리 자동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 여기서 타이어 돌아가져 있는 게좀 보이실 거고요. 요거. 그리고 얘가 도착했을 때쯤. 이쯤에 타이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뭐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색함이 없게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요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렇게 차가 돌아가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모션 좀 자연스럽게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세팅하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